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별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특히 공공 영역, 특히 외교 분야에서의 창조적인 사고, 창조적인 접근과 이러한 창조적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전례를 찾습니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찾죠. 특히 외교 행사들은 국빈 방한이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 전례죠. 그래서 저도 초임 사무관 시절에 꼭 전례들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했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전례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최적 사례, 베스트 프랙티시스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능이 있고 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창조적인 접근이 또안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교관은 그동안 높은 윤리의식, 또 책임감, 사명감, 그리고 절제와 배려, 균형적인 사고, 이런 원칙들이 중요시됐고, 이 창조라는 것은 좀 부차적인 가치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국력이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국제적인 정해진 규범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규범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요즘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모르면 교양인이 아닐 정도로 됐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또 개발협력, 인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상황, 도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의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임무를 일깨워주고 있죠. 그렇다면 창조성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걸까요? 그냥 무턱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자, 우리가 보통 외교 용어 이걸 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외교라는 것은 거대한 담론에 있지 않고 구체적인 이슈를 잘게 쪼개서 구체적인 현장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이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죠. 저는 창조 역시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17세기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의 희녀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술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요. 저는 외교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협상장입니다. 근데 이 협상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미묘하죠? 주인공은 희녀. 그렇지만 옆눈치를 보고 있죠. 사람들이 상당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분은 협상장을 나가다 말고 다시 돌아보고 있죠. 그리고 뒤에 거울에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지켜보고 있죠.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리고 저는 외교관으로서 이 화가 역할인데 이 화가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록하죠. 회담이 잘 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열심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적재생존을 아십니까? 적재생존. 적어야 산다. 예. 외교관의 목적은 잘 적어야 됩니다. 열심히 보고를 하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안 돌아가고 있다. 보고를 하죠. 그런 것들이 정책에 투영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찰해야 되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예, 외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강해야 된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강한 디테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가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사람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관계도 사소한 일을 틀어줄 수가 있고 또 아주 작은 정성으로도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1993년 7월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당시 우리 대통령은 등산도 좋아하시고, 조깅도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셨죠. 아침에 청와대에서 조깅을 합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또 연누관에서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할때 음악이 흘러나오죠. 귀에 익은 음악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좋아하는 애창곡 9곡이 흘러나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재즈까지.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동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 라이프라는 자기 자서전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2009년 5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를 방문합니다. 당연히 정상회담을 했겠죠. 정상회담에서 얘기는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회담에 불과하죠. 회담장에서의 100마디 말보다 한 잔의 와인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끝내고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뭐 했을까요? 그냥 잘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하나의 이벤트를 또 기획을 했죠. 사실 이벤트는 카자흐스탄 측에서 먼저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두 대통령은 사우나를 했습니다. 자, 사우나에서 어떻게 할까요? 사우나는 아무나 같이 갑니까? 그렇지 않죠? 친한 사람 아니면 사우나 가서 굉장히 친해지죠. 또 카자흐스탄에서 보면 사우나를 할때이 사리까지 같은 것으로 등을 두드려줍니다. 피를 잘 통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두 정상은 굉장히 친밀해졌죠. 그것이 바로 사우나 외교라고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장성이 강한 그런 외교고,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줄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좀더 창조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SNS 시대의 도래죠. 이제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는 모든 것을 거대한 통합망으로 만들죠. 개인과 국가, 기관, 모든 주체들이 네트워크에 얽히게 됩니다. 정보기술 네트워크, 또 현장의 중시, 그리고 연계성이 확대가 되죠. 이런 거대한 통합망을 염두에 두고 우리 외교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공외교가 중요시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SNS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여기서 새로운 접근, 새로운 사고가 요구가 됩니다. 자, 제가 새로운 접근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외교 공관입니다. 대사관, 총영사관.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서 가장 최고 높으신 분은 대사님들이죠. 대사님들 세 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사님들을 요즘 잘 보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다 보면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구나, 엿볼 때가 많죠. 자, 이첫 번째 화면은, UN의 에스카비란 기구가 있죠.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개발협력을 역설하면서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공관장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도시인데, 선진국과 후진국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두 개의 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모 대사이신데, 우리의 지원으로 해서 상하 수도를 건설하는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돌아보는 그런 공관장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춤입니까? 말춤이죠,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사무실에 머무르는 공관장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외교가 되고 있죠. 이제 개인의 품위는 좀 내려놓고 국가를 홍보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발로 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열한 이제 외교 현장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외교 현장 속에서 협상을 하다 보면 많은 이해 충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개념들이 생겨나죠. 그 개념들을 세개 정도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키세,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예, 키세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생겨난 개념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들이 많이 생겨났죠. 왜냐하면 기지가 세워진 지 3, 40년 됐고, 또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면서 지하철도 건설하고, 또 새로운 건물도 짓고, 이런 과정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뭐, 원주의 캠플론 기지라든가, 또 녹사평,
녹색평양에서 기름 유출이라든가, 또 부산 하야리 기지, 그런 기지에서 사고가 나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 하는 거냐? 정부가 뭐 하냐? 조사하라 그러죠.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어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나온 원칙이 키스라는 원칙인데,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 알려진 공지에 아주 급박한 또 실체적인 위험이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공동 조사를 하자, 그런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CBD라는 원칙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북핵 폐기의 원칙이죠. 1994년도 12월에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를 했죠. 제네바 기본 합의. 거기에 보시면은 북핵 동결이라는 원칙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됐죠. 2001년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뭐냐? 잘못되었다. 클린턴 정부의 북핵 정책은 굉장히 incomplete, 불완전하고 또 unverifiable, 검증 불가능하고 또 reversible, 가혹적인, 되돌릴 수 있는 그런 freeze였다, 동결이었다.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CBD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이 CBD라는 개념은 지금까지도 아직 유효한 개념으로 북핵 폐기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아직 그 해결은 난망인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CBDR인데요. 이것은 기후변화 환경에서 특히 이제 UN의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많이 확립된 원칙인데, 그렇죠. 선진국과 개도국은 공이 이 지구의 주체로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공동의 책임을 지지만 균등한 책임이 아니고, 선진국은 탄소를 더 많이 배출했으니까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은 덜 책임을 지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합의라는 것이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창조적인 용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용어를 잘 만들어내죠. 7, 8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할때 만들었던 용어가 도광양회죠.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 그런 도광양회가 지금은 중국이 커지면서 유서자기를 받겠죠. 내가 할 바는 하겠다.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화평 발전, 그죠? 처음에는 peaceful rise, 화평 불기라고 했다가 국제적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화평 발전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대국불교 주동자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중국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국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안겨주고 있죠. 자, 우리는 약소국 외교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소국 외교가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중견국 외교. 중견국은 어깨, 어깨 견제죠. 우리는 선도적 개도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가치 외교, 또 문화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자, 향후 우리 외교 과제가 어떤 걸까요? 많죠. 그렇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를 잘 대비해야 하는 외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그런 것이 있죠. 블랙스완, 검은 백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블랙스완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검은 백조는 보기 어렵죠. 본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그만큼 보기 어렵고 일어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번 발생했다면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지칭을 합니다. 블랙스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번도의 급격한 변동. 북한이 어떻게 된다든가. 제2, 제3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창조적 역량에 달려 있죠. 그런 역량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과제를 잘 이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랑의 증거는 존재한다. 사랑의 증거만 남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어떨까요? 창조의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자라서 없지만 저는 창조의 증거의 씨앗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속,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끄집어내는가가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은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이고 바람입니다. 역경은 자양분이고, 강한 현장 경험, 디테일은 그것을 끌어내는 공기와 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계가 여러분들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